사랑하는 TKBN 뉴스타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오늘 또 저희들이 제84회 뉴스타 가요쇼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스카이 방송센터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 어제가 빼빼로데이였고요. 자, 빼빼로데이는 뭐 이제 속세에서 이렇게 또 과자를 팔기 위한 그런 날이다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그냥 재미있는 그런 날로 넘기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도 가래떡데이다라고 또 떡을 나누는 또 이런 또 아름다운 미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쌀쌀하죠? 네, 로즈킴 사회자의 옷이 좀 살짝 낯설 수도 있는데요. 나흘 전인 11월 8일이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동 행세하느라고 오늘 날씨가 다소 쌀쌀한데, 이런 날이라고 여러분들 또 웅크리고 계시기보다는 또 그냥 또 아우 추운데 밖에 어떻게 나가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집안에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국민 체조도 하시고 하시면서 몸의 체온을 높이시는 게 또 이 추위를 또 견디는 그런 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타 가요쇼 일부 진행을 맡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MC, 가수, 마술사, 영화배우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정렬의 장렬 로즈킴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약 6시간 가까이 릴레이 진행하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에게 또 뜨거운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 멋진 무대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3만을 훌쩍 넘은 자타공인 최고의 성인 가요 방송 뉴스타 가요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첫 무대. 오우, 모습만으로 눈이 활짝 열리는 화려한 무대 의상이 너무나 돋보이는 엔드 미스 코리아 같은 헤어가 눈부신 정소희 가수가 1부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송민규 대표님의 자작곡 사랑했던 여인아, 정소희 가수입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돋보이는 정소희 가수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아. 사랑 가는 밤을 지새우며
한번 돌아왔다오. 사랑했던 여인아 다시 한번 돌아와. 자체로도 눈길을 확 사로잡는 라이브의 여왕 페니가 노래합니다. 군산 항아. 백보동 소리는
사랑 당신은 날아가 버렸어요. 군사방에 울려 퍼지는 배포동 소리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군사방 무릎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 너무 군사방 갈매기야 이내 마음 들리거든 그림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나무 어제도 오늘도 군사방 무릎가에 떠나간 그림을 기다린 너군사 본인의 인생을 노래한 자작곡입니다. 이성진이 노래하는 멋진 내 인생.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남들은 느리다고 말하지만 이래 배도 육상과 부기종무 선수였었다. 태권도 유단자로 순발력도 강하다. 한때는 고시공부에 인생을 걸었었다. 전진뿐이다. 태권도 유단자로 멋진 또 멋진 내 이해심도 많은 사람 처진 기분 올려주고 어려울 땐 도와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신랄하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즐거운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사로잡아요 다정하고 친절하며 이해심도 많은 사람 처진 기분 올려주고 어려울 땐 좋아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언제나 그리운 마음의 고향 고운 어머니를 절절히 그리는 3호곡 카우보이 김여정이 노래합니다. 고흥 어머니 꽃치마 입고 그리고 오셨다던데 백발진 고분허리 당신 몸도 어려운데 걸며 기며 밭가리에 서산해가 지는구려 어머니 이 자식은 문 곳에서 무난이요 발연산 지능이야 너는 나 알겠지 우리 어머니 서러운 사연 한도 많은 아리랑을 한겨울에 울려서 자식 걱정 한평생에 눈물만을 아리었네 어머니 이 자식은 만 20강이옵니다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청춘아 청춘아 춤춰라, 신나게 봄나게 춤춰라, 외로움 더러움 날려버려라.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 쓰리랑 이 생활이다.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 쓰리랑 이 생활이랑. 봄만 만나 몰래 봄만 잡아 몰래 속 빈 강정 인생인가. 남만 탓해 몰래 허세 부려 몰래 속 철없는 세월인데. 알거둥쳐봐도 몸부림쳐봐도 세월을 이길 장사 없더래. 청춘아 청춘아 춤춰라, 신나게 봄나게 춤춰라, 괴로움 서러움 날려버려라.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 쓰리랑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 쓰리랑 인생아리랑 인생아리랑. 네, 뉴스타 가요쇼 84회 1부가 무르익고 있고요. 1부 중에 또 젠틀한 가수 한 분 계셔서 무대로 모셨습니다. 임심철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또 방송 때 뵈면은 또 이렇게 젠틀하신 모습이 늘 클로즈업 되시는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심철 씨는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예, 사계절이 나서 돌아오는 계절이 아무튼 겨울은 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죠? 네, 뭐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피할 수 없으면 네. 즐겨라. 예.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예. 이야기가 있고요. 자, 우리 임심철 가수께서 이렇게 또 가수 활동을 하시는데 동료 친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예, 나이가 좀 들었어도 네.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니까 네네. 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부러운 일면일 것도 같은데 그죠? 정말 예. 좋은 길을 택하셔서 사람이 또 나이를 들수록 소일거리가 있고 더군다나 또 즐거운 생활한다면 내 삶의 활력소도 되고 또 더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철 가수님 반갑고요. 오늘 첫 노래 어떤 걸로 인사드립니까? 예, 보고 싶어요 내 사랑. 예, 본인 곡이십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나훈아 선배님의 네. 남자의 인생 불러드립니다. 네, 아 임심철 가수님 또 보고 싶어요 내 사랑 잘 기억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임심철 가수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젠틀한 가수 임심철이 인사드립니다. 본인 곡 보고 싶어요 내 사랑.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네.
한다 말한다 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빠져버렸네. 눈빛으로 사랑 주고 웃음으로 반겨준 사람. 그 시간 나에게 행복했었네. 우리 만남 그 시간은 아쉬움만 남아있네요. 또다시 그 시간 돌아온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네. 사랑한다 말한다 하지 못하고 그 향기에 빠져버렸네. 눈빛으로 사랑 주고 웃음으로 반겨준 사람. 그 시간 우리에게 정말 좋았네. 우리 만남 그 시간은 아쉬움만 남아있네요. 또다시 그 시간 돌아온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하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 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랑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